지방선거가 6개월이나 남았지만 광주시장 선거전은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영호 남구청장이 포럼을 출범시키며 광주시장 후보자 대열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잇따르는 포럼과 출판기념회는 세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지지 모임 성격의 상생 포럼이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상생의 법으로 지역의 현안을 풀어내자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 만여 명에 참석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최 청장은 그동안 지역민이 염원해온 상생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국가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구조들을 이런 공동체 문화, 상생의 방향으로 풀어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최 청장 성향에 맞게 포럼 참석 인사도 외부 인사보다는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정말 이제 올해의 이제 앞으로의 시대 정신은 지역 균형 발전, 상생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중심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 자리에 두 분이 저는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른 포럼과 출판 기념회는 선거 입지자들의 지지세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의 무등산 포럼에서는 외부 초청 인사를 비롯해 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민영배 광산구청장의 출판 기념회에도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았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동남을 위원장은 오는 13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양양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오는 17일 정책연구소를 개소합니다.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 연시를 맞아 여론을 선점하려는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